내 멋대로 영화 시나리오 쓰기 그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작가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라서 그냥 말로 대충 씨부릴 테니까 이해가 안될 거예요. 그냥 그런 겁니다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본의 아마미유키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가미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A라는 이제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B라는 여자 배우를 좋아해요. 나이 많지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가 있어. 근데 이제 A라는 사람이 평소에 B라는 배우를 좋아했는데, A는 한국이고 B는 일본이잖아. 못 가잖아. 그래서 이제 A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일본을 갈수 있는 금액을 모았어. 모아서 가야지, 가야지 했는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는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잖아. 갈 기회가 생겼어. 일본의 어느 지역에서 그 팬미팅을 한대. 그걸 인터넷에서 봐가지고, 계산 두드려 보니까 갔다 올수 있어. 아, 그래. 이제 내가 모은 돈으로 갔다 올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일본에를 갔지. 그, 일본에 가서 이제 뭐 이게 숙소 잡고 해서 팬미팅 하는 날, 이제 출발, 여유롭게 출발했는데, 이게 또 영화잖아. 그냥 이렇게 막 바로 도착하면은 얘기가 안 되잖아. 제가 부산에서 실제 있었던 건데, 면접 보러 가는데 버스를 반대 방향 타가지고 면접 못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마냥 일본에서 이제 팬미팅 장소로 가는데, 아니 한국에서도 그러는데 뭐 일본 가면 더 헷갈릴 수도 있겠지. 버스를 반대 방향으로 타서 반대 방향에서 내린 거야. 그래서 아 큰일 났다 허겁지겁해서 이제 다시 가는데, 그때 이제 팬미팅 중간에 하고 있고 거의 끝 마무리하고 있죠. 팬미팅 장소 그 지역에 도착했는데 일본 애새끼들한테 걸려가지고 삥 뜯기고 맞았어. 마침 이제 여권 같은 거는 그 숙소에다 놓고 휴대폰이야 뭐 일본 놈들이 쓸모가 없으니까 안 가져갔다고 쳐. 그리고 돈을 있는 걸다 가져갔어. 일본 돈. 거기서 툭 던져줘. 한 장을. 뭐 볼펜 살수 있는 돈을 던졌다고 쳐.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이 돈을 가지고 아 숙소 가는 조금이라도 갈수 있는 차비로 써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엔 이제 톱밥을 굴려보니까 팬미팅 장소가 얼마 안 돼, 안 남았거든? 근데 이 미팅은 벌써 끝나는 시간이야, 이게.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서 아, 평소에 보고 싶었잖아. 그 돈으로 볼펜을 사. 종이도 못 사. 그냥 볼펜만 사. 돈이 없어. 미국, 아니, 일본은 비싸잖아, 물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볼펜만 사. 그래서 이제 갔어. 그래, 사인펜으로 하자. 사인펜 사서 그냥 무작정 뛰어갔어, 뛰어갔어. 막 코피도 질질 흘려서 막 옷에 다 묻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입술 터져서 막 부르두 했는데 막 뛰어갔어. 가야지, 가야지 해서 뛰어갔는데 벌써 팬미팅 끝나고 저쪽에 이제 막 팬들하고 인사하고 차를 타려고 해.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평소에 일본 가서 팬미팅 장소 가서 평소에 당신을 좋아했어요, 당신 팬이에요, 한국에서 왔어요, 요걸 이제 일본어로 연습한 거지. 그 부분만 연습했어. 딴건 몰라.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여배우가 차를 타려고 하는데 뒤에서 소리를 질러. 아 이제 못 보잖아 평생. 어떻게 소리라도 질러야지. 그 일본어로
한국에서 왔어요.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 팬이에요. 막 이렇게 했어. 그 막 반복해, 그것만. 그러니까 이 배우가 이상하잖아. 누가 자기를 이름을 부르면서 저기 하니까 뒤에 쳐다봤어. 웬 이상하게 생긴 애가 코피 질질 흘리고 뭐 옷이 누더기가 돼서 막 그렇게 해. 근데 이제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갔을 텐데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얘는 머리가 이상한 건 아니고 진짜로 한국에서 왔나? 이런 느낌. 또 영화가 이제 되려면은 주인공이 좀 섭섭하면 안 되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일본 여배우가 그래도 착해. 일본 여배우가 착해.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뭔 말하는지는 들어봐야겠다 하고서는 다시 한 발짝은 차에 딱 탔는데 다시 내려서 그 가까이 가.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팬들 줄줄 쫓아오겠지.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나처럼 덜 떨어져가지고 서서 멍청멍청 해. 그래서 이게 일본 여배우가 웃으면서 뭐라고 해. 뭐 곤니치와인가 하여튼 뭐라고 해. 그러니까 얘가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당신 팬이에요. 막 이래. 그러니까 여배우가 웃으면서 뭐라고 해. 그러니까 얘가 모르잖아. 일본어로 몰라.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반복해. 그러니까 그 여배우가 이제 옆에 저기에서 귓속말로 보디가드한테 뭐라고 해. 그러니까 이제 보디가드가 휴대폰 딱딱딱 두드려서 한국말을 보여줘. 그래서 아 이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보디가드랑 얘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보디가드가 휴대폰으로 일본어 딱 치면 한국어 번역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가 이게 한국어로 딱 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버벅거리잖아 서로가. 그러니까 이제 이 여배우가 자기도 가야 되니까 얼른. 그러니까 이제 보디가드한테 귓속말로 어쩌저쩌 하니까 보디가드가 얘를 데리고 어디 가. 얘는 그냥 뻣쭉하게 해서 따라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가고 보니까 이 여배우 차를 같이 타고 식당에 가는 거야. 이 여배우가 얘가 이제 코피 질질 흘리고 막 해가지고 밥도 못 먹겠다 생각해서 밥 한 끼 사주려고 이렇게 데려가서 좋은 밥 이렇게 대접해주고 옆에 이제 돈은 많으니까 한국어 통역하는 사람 딱 데려와서 이제 한국어 통역해주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서로 하는 거지. 그러고서 그러니까 얘가 뭐라 저기 하고 하는데 이제 끝맺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여배우가 이게 밥 먹으면서 이 팬미팅장에 오게 된 과정을 듣고 싶어요 하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 주인공이 얘기를 하려고 입 떼면서 끝나는 거예요 영화가. 어때 영화 같아? 내가 이게 대본을 읽는 게 아니고 지금 개 산책시키면서 생각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은근히 단편 영화로는 괜찮지 않을까. 이게 이제 이 스토리를 가지고 뛰어난 감독이 만들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야? 아니면 말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